안녕하세요. 굿모닝연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 역대 최고 순위로 데뷔했습니다. 빌보드는 다이너마이트가 발매 사흘 만에 미국 라디오 방송에 2,300번 넘게 방송되면서 해당 차트에 3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라디오 방송 차트 데뷔 성적 중 역대 최고인데요. 지난해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35위였습니다. 빌보드는 다이너마이트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포브스 역시 신곡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 전역 라디오 방송에서 크게 히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NBC 인기 토크쇼인 투데이쇼에 화상 연결로 출연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2000년 아이디 피스비로 데뷔한 보아 씨가 가수 생활을 시작한 지 딱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아 씨는 자신의 SNS에 노래와 춤이 좋아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며 데뷔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제 가수로서 성인이 된 느낌이라며 팬들에게 자신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날까지 응원해주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별로 불린 보아 씨는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오르고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는 등 K-POP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싱어송라이터로서 역량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아 씨는 SNS에 미국 포브스의 기사도 캡처해 올렸는데요. 포브스는 관련 기사를 싣고 데뷔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방송인 오정현 씨가 자신의 이혼과 관련한 난데없는 추측성 댓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정현 씨는 집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짐이 정리되지 않은 오정현 씨의 방을 보고 과거 이혼 사유를 추측하는 댓글을 무분별하게 쏟아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되자 오정현 씨는 SNS에 8년이 지난 이혼의 사유를 멋대로 추측하는 무리가 아직도 있다며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실소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